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영덕 강구면 일대 재해 예방 터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민들은 터널 발파 공사에 따른 피해 보상을 촉구했고,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영덕군 강구면 오포1입니다. 강구시장과 상가, 주택들이 밀집돼 있고 저지되어서 침수 피해가 이어집니다. 지난 3년 동안 두 번의 태풍과 집중호우로 곳곳이 침수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영덕군은 국비 등 126억 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배수로 터널 공사에 들어갔고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길이 736m의 배수 터널을 뚫었고 오포1이 화전천 수량의 65%를 강구항이 아닌 삼사리 바닷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는 시설물도 들어섰습니다. 현재는 배수로 터널 내부와 입출구 유입수로 공사 등이 남아있습니다. 65%의 물이 터널로 배수가 되고 11%의 물이 기존 하천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 수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하전 우수 저리저 설치를 하면은 침수 피해는 예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터널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영덕군청과 의회에서 잇따라 항의 집회를 갖고 터널 발파 공사 과정에서 각종 피해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파로 인해서 빚어진 피해에 대해서는 입발주처나 시공사가 어떤 책임 소재가 있다 보고 그 보상 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수자원학회에 의뢰한 용역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됩니다. 강구면 소하천 수리 분석과 침수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한 것인데 오포1이 침수 피해 대책위원회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3년째 반복되는 강구 지역 침수 예방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